한 잔만. 여러분, 오늘은 2만원대 가성비 위스키를 비교 시음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 2만원대라고 하니까 눈치를 까셨겠지만 블렌드두고요. 네, 여러분 바로 함께 까시죠. 네, 오늘 마셔볼 2만원대 가성비 위스키. 네, 블랙바틀과 룰레 프리미엄 위스키입니다. 룰레 프리미엄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한번 했었죠. 이 룰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병째 마시고 있고, 이 블랙바틀도 제가 한 대여섯 병째 마시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끝내줘요. 리뷰하기 앞서서 이 블랙바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블랙바틀은 1879년 스코틀랜드의 고든 그레임이라는 그 홍차 티, 그 마시는 차 아시죠? 그 홍차 티 블렌더라고 있는데, 저가 위스키들을 이제 블렌딩 하면서, 어? 이게 맛있네? 라고 해서 나와진 게 이 블랙바틀입니다. 블랙바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예, 네, 저도 몰랐습니다. 홍차 블렌더, 티 블렌더가 있는 것도 전 사실 몰랐어요. 네. 어쨌든 이 블랙바틀이 그 티 블렌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발렌타인이나 조니 허커, 그 블렌디드 위스키들도 이 블랙바틀처럼 티 블렌더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모르셨죠? 대부분의 블렌디드 위스키가 그럼 티 블렌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블랙바틀이 약간의 피트함이 있는 위스키잖아요. 사실 과거 이전에는 피트함이 더 셌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일라 원액 비중이 높아서 피트함이 더 강했다고 하는데, 2013년 이후로는 스페이스사이드 원액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피트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피트함이 강했던 블랙바틀 구형을 한번 맛보고 싶네요. 끝! 네, 끝이에요. 이 룰레 프리미엄 위스키는 사실 그렇게 또 정보가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그리고 이제 룰레 프리미엄 위스키와 블랙바틀 서로 비슷한 공통점이 많잖아요.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 알코올 도수 40도, 약간의 피트함, 2만원대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뭐 다른 게 있다면 용량이 750ml입니다. 얘는 700ml고요. 그리고 룰레 프리미엄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CU 편의점 픽업으로만 이제 구입이 가능하고, 반면에 뭐 블랙바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많이 이제 널브러져 있죠. 블랙바틀은 이제 구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주 쉽습니다. CU 편의점에서는 2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얘는 CU 편의점에서 34,000원입니다. 블랙바틀이 3만원대가 넘어요. 블랙바틀을 누가 3만원 주고 드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웬만해서는 다 2만원 초중반에 드시죠. 블랙바틀 누가 3만원대에 먹습니까?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이런 대형마트 가면은 2만원 초중반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같은 2만원대 동등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맛을 봐야겠죠? 중요한 건 맛이죠, 맛. 비교 시음을 위해서 물 한 잔 준비했고요. 따라 보겠습니다. 마시기 전에 진짜 딱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사실 두 위스키는 거의 99% 안주랑 페어링해서 많이 뭐 마셨어요. 특히 블랙바틀 경우에는 대여섯 병 마실 때까지 거의 100% 이제 안주랑 페어링해서 많이 마셨고, 룰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랑 페어링 했을 때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방어용 위스키로도 좋고. 닥치고 마셔보겠습니다. 컬러 대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블랙바틀이 훨씬 더 진합니다. 훨씬 더 진하고, 뭐 의미 없죠 뭐. 향은 룰렛부터. 룰렛은 향에서 약간의 피트함이 치고 올라오고, 알코올은 그렇게 많이 치지 않아요. 약간 바닐라 향과 사과 같은 이제 풋풋한 향, 새콤달콤한 향.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피트, 바닐라, 과일, 과실 향이 좀 나요. 블랙바틀 향 맡아보기 전에 코 좀 세척할게요. 블랙바틀은 약 피트 향이 살짝 낮은데요? 단내가 많이 나요. 꿀처럼 단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피트함은 룰렛보다는 살짝 덜합니다. 네, 과일 냄새 좀 나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따끔. 약간의 피트함과 바로 뒤에 이제 바닐라 향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제가 향에서 느꼈던 그 사과 같은 싱그러운 과실 맛이 살짝 좀 느껴지고, 달달한 맛도 있는데, 그 꿀 같은 달달함보다는 약간 이제 백설탕 넣은 것처럼 약간 은의적인 약간 달달함, 약간의 피트함과 바닐라 맛이 괜찮습니다. 뭐 약간 오버하면 이제 조니 워커랑 비벼볼 만한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바틀입니다. 때끔. 피트함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닐라보다는 그 향에서 느꼈던 그꿀 같은 달달함이 아니라 룰렛과 비슷하게 좀 인위적인 달달한 맛? 약간의 피트함 뒤에 과실향이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피니쉬는 너무 짧습니다. 2만원대 가성비 위스키에서 피니쉬를 기대하는 게 정신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나마 피니쉬를 좀 찾자면 저는 블랙바틀에서는 좀 우디함, 오크함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좀 씁쓸한 맛이 좀 느껴져요. 룰렛도 마찬가지로 피니쉬가 거의 없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블랙바틀보다는 살짝 더 긴 것 같아요. 피니쉬에서 바닐라 같은 향이 좀 올라옵니다. 우디함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피트함과 바닐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마시는 2만원대 가성비 블렌디드 위스키 룰렛과 블랙바틀 마셔봤는데 서로 확실히 맛 자체가 미세하게 좀 틀린 게 느껴져요. 둘 다 안주와 페어링해서 마시기 정말 좋은데 이거 사 먹어라 저거 사 먹어라 그런 평가는 아니고 그럴 위인도 못 되지만 굳이 제 개인적으로 입맛으로는 향은 블랙바틀이 더 좋았는데 맛과 피니쉬는 룰렛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본 컨텐츠인데 진짜 같이 이렇게 바로 비교심을 때려보니까 확실히 각자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둘 중에 뭐가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700ml의 블랙바틀이냐 750ml의 룰렛이냐 어쨌든 확실한 거는 싱글몰트처럼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니트로 마실 수 있는 위스키보다는 안주랑 드세요. 이 두 위스키는 소주 대신에 안주랑 페어링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안주랑 드세요. 2만원대의 블렌디드 가성비 위스키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결론으로 뭐 어떤 위스키가 더 맛있는지 굳이 뭐 뽑자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맛과 피니쉬에서 좀 더 우위였던 룰렛의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아닌가? 이번에는 어떤 위스키가 맛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스키가 더 맛있나요? 네?